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대기환경 기사 이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 개론이에요. 자, 문제 1번 나왔네요. 자, 다음 대기후 물질과 관련된 주요 배출업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고정 배출원에서 이제 물질별 배출원 매칭하는 문제죠. 자, 적합한 거 물어봤어요. 그럼 틀린 게 3개가 있겠네요. 자, 벤젠 도장. 염소, 주유소 이렇게 나오는데 주유소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VOC죠. 염소는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시아노소 유리 있는데 유리는 여러분 우리 불화수소 제가 불, 알, 인, 유 그래서 알루미늄, 그다음 인산유, 그다음 유리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유리는 불화수소이기 때문에 시아노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황화탄소 그러면 주로 뭐예요? 비스코스 섬유공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2, 3, 4가 틀렸어요. 그래서 벤젠이 도장공업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염소, 시아노소, 이황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배출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지표식물, 지표, 그다음에 또 강한식물, 요거 찾는 거 나오니까 그 부분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거리가 먼거 찾으래요. 1번 SO2는 회백색 반점을 생성하며 피해 부분은 염육세포 다 맞네요. 그다음에 2번에 펜, 유리와 은백색 강틀, 요게 펜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해면 연조직에 피해를 준다. 이것도 맞아요. 3번 NO2는 불규칙한 흰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며 피해 부분은 염육세포다. 4번 HF 불화수소는 SO2와 같이 입 안쪽 부분에 반점을 나타낸다. 요거부터 틀렸네요. 우리 HF 그러니까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주로 잎의 안쪽이 아니고 잎끝 가장자리 부분에 피해를 주고요. 그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늙은 잎 아니고 특히나 어린 잎에 피해를 더 크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물에 대기오염 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 밤보다는 낮이 훨씬 더 피해가 커요. 왜 그래요? 낮에 광합성 하려고 기공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더잘 들어가죠. 그래서 낮에 훨씬 더큰 피해가 입혀지기 때문에 4번 지문이 3개나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문제 3번 계산 문제 나왔네요. 뭘 물어보나요? 유효 굴뚝 높이 물어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서튼식을 이용을 해서 유효 굴뚝 높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봤더니 SO2가 풍화 측에 5000m 지점에서 지표 최고 농도를 나타낸대요. 자, 우리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을 때, 그죠? 연기가 나왔을 때 우리 요 굴뚝에서부터 지표에 떨어지는 최고 농도를 우리 지표 최대 농도라 그래서 Cmax라 그랬고 굴뚝에서부터 이 Cmax가 나타날 때의 거리를 우리 Xmax 그래서 최대 착지 거리라 그랬죠. 요 최대 착지 거리 공식이 어떻게 돼요? 최대 착지 거리 공식이 이렇게 되죠. 시그마 지분의 유효 굴뚝 높이 그다음에 2 빼기 n분의 2 요때니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기 안정도 지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봤더니 지표 최고 농도를 어디에서 요 굴뚝에서부터 5000m 지점에서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Xmax 값이 지금 50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00은 자, 지금 수직 확산 계수 요게 시그마 G가 되겠죠. 요게 0.07.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유효 굴뚝 높이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 안정도 지수가 0.25니까 n에다가 0.2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 여러분 계산기 넣어서 솔버로 푸시면 누구만 h만 미지수로 두면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값이 네, 120.69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때문에 지금 풍화측 5000m 지점에서 지표 최고 농도, 즉 Cmax를 나타냈다고 하니까 지금 아 이거 Xmax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Xmax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공식으로 누구를 구해요? 유효 굴뚝 높이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엔 보니까 통풍력 구하는 문제네요. 자, 통풍력을 구할 때 공기 밀도, 가스 밀도 확인했더니 1.3이에요.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떤 공식 사용을 하나요? 통풍력 G는
자, 우리 얼마? 355. H 273 플러스 T A 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73 플러스 T G 분의 1. 요 공식 사용을 하죠. 자, 요게 355일 때가 언제 공기랑 가스 밀도가 1.3일 때 요렇게 여러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볼게요. 가스, 자, 연돌에서 44m 높이 연돌에서 가스가 배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높이 H값이 얼마? 44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의 평균 온도 250도씨, 이게 뭐예요? TG, 가스 온도가 되죠. 그 다음에 대기 온도 25도씨, 이게 대기, 에어, TA가 되고요. 자, 그때 통풍력 D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다 주어져 있어요. H, TA, TG 다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숫자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25도씨, 그 다음에 TG는요, 250도씨.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22.549 나오네요. 단위는요, 네, 미리미터 수주죠. 그죠? 그래서 미리미터 수주로 단위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요 값을 찾았더니 얼마?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다음 중 지구 온난화 지수 GWP 값이 가장 큰 것은? 자, 우리 GWP 순서 외워 주셔야 되죠. 요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이게 육불항이죠. 그래서 UPH 얘는 아질산이니까 아질산 아산화 질소니까 아, 그다음에 메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죠. 그죠? 그래서 UPH 아메이 조금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6불황 SF6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